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고정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2017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오리엔테이션이 다목적실에서 실시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2017년 하반기 내생의 특별한 생일날 행사가 판우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생활 주변의 위해 요소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3기 안전감시단 출범식이 다목적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선 6기 3주년을 맞이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공유하는 상생 토크 콘서트가 한우리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로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입니다. 하지만 이미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과 겹쳐 높은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80 이상의 불쾌지수를 나타내는 시기엔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때문에 기온과 습도를 함께 낮춰 불쾌감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고 그럼에도 습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보일러를 잠깐씩 사용해 습기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의 7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로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구정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오리엔테이션을 3일 다목적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행정체험단에 참여를 원한 학생들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먼저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 노동 교육을 받고 자치 행정과를 통해 행정체험단 운영기간 및 근무 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자치행정과, 토지정보과, 창신제2동 등 총 12개의 부서에 배치된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행정사무보조 및 특별활동을 하게 되며 오는 8월 1일까지 일일 5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귀가 빠진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생일은 누구에게나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날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효를 실천하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2017년 하반기 내생의 특별한 생일날 행사가 4일 한우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 주관 한국마사회 종로문화공감센터의 후원으로 열린 내생의 특별한 생일날 행사는 관내 만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2017년 하반기에 생일을 맞은 6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계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꾸려진 어르신들의 생일잔치는 오전 11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생신상 차림과 선물 증정, 축하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 주변의 위해 요소와 안전 사각지대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제3기 안전감시단 출범식 및 안전교육이 5일 다목적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제3기 안전감시단 출범식엔 종로구 관계자와 감시단원 총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에서 위촉장을 구에 교부함에 따라 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안전감시단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평상시엔 생활 주변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여받은 월별 활동 과제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란 대화합의 정신을 강조한 노자의 사상입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벤치마킹해 전통과 현대, 개발과 보존 등 대립적인 갈등 요소가 공존을 넘어서고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선 6기 3주년을 맞이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공유하는 특별한 콘서트를 7일 한우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종로는 종로답게, 주민은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상생 토크 콘서트는 약 90분 동안 진행됐으며 관내 주민 및 직원 170여 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주민 패널 7인을 선정해 구정 목표를 논의했고 종로TV 주민 리포터들의 진행을 통해 참여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구청사 별관 1층에 복합민원 전문 상담실을 설치해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복합민원 전문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전문 상담관제란 주택, 건축, 도시개발 등 다년간의 행정 근무 경력을 가진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행정 노하우를 민원 상담에 접목시켜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인허가 등 복합 민원 업무 20여 종을 민원실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복합 민원 전문 상담관제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머지않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붕장어와 전복을, 해양수산부는 7월 어식백세 수산물로 병어와 전복을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제철 수산물을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맛있게 섭취하시고 더욱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간 종로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